겨울철이라 집안이 너무 건조해요. 비염 때문에 이젠 가습기 하나 둬야겠어요. 이런 고민 많은 여러분들, 하지만 막상 가습기만 검색창에 쳐도 뭘 그리 다들 추천하는데 브랜드도 많지 종류도 많지 사는 게 더 고민이시죠.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더 선호할 세균 없이 무세균으로 따뜻한 가습을 도와줄 살균 가열식 가습기로 그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. 무려 5.5리터가 들어가요. 대용량 물탱크예요. 이걸 100도로 가열해서 65도로 분무하는데 열 전도율이 뛰어난 안전한 스테인리스 물통으로부터 미세한 수증기 입자로 뛰어난 가습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. 내솥부터 뚜껑까지 식재료용과 똑같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는데 뜨겁게 가열해도 중금속, 유해물질, 환경호르몬 이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모든 부품은 내열성이 뛰어난 유화용 PP 소재라 내구성까지 걱정 없어요. 또한 내부 뚜껑, 분무구 등 분리형 설계라 물주입은 물론 세척도 편리해요. 특히 내솥은 1-2주 정도 사용하면 내솥 안에 하얗게 석회질이 쌓이고 이게 오래되면 갈변되고 굳어져서 세척이 불편한데 물을 3분의 1 정도 채우고 구연산 한두 스푼 넣은 다음에 10에서 15분 정도 끓이고 세척하면 다시 새 것처럼 사용 가능해요. 참 쉽죠? 잘 때도 틀고 자고 싶은데 소음이 있진 않냐고요? LED 터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타이머를 3초 이상 누르면 수면 모드예요. 모든 LED는 꺼져요. 로우, 미디움, 하이 3단계로 가습량을 설정하세요. 보통 타 제품들 3리터와 비교도 안 되는 5.5리터 대용량이랑 로우 모드로는 최대 27시간, 하이 모드로는 최대 10시간까지 가습돼요. 타이머는 최대 8시간까지 설정 가능하니 취침 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 방금 기능들을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작동하세요. 다른 제품들은 습도 센서가 본체에 있어서 이 본체의 주변 습도를 표시하는 반면 맘플렉스는 달라요. 리모컨에 습도 부위가 있어서 리모컨으로 주변 습도를 재서 더 정확해요. 센스 있는 편리함 너무 좋죠. 서비스는 1년간 무상이며 더보기란에 기재한 구매 페이지 링크를 확인하시면 같은 제품 같은데 가격이 다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하나는 이전 버전인 시즌 1 제품이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제품이 시즌 2예요. 구매 페이지 링크 밑에 또 하나의 링크가 시즌 2 링크이니 참고하세요. 지금 리뷰 이벤트 중이라 텍스트 리뷰는 3,000원, 포토 리뷰는 5,000원이에요. 리뷰 작성하셔서 포인트도 적립해보세요. 이젠 건조함 없이 매일을 착착하게 맘플렉스 가열식 가습기와 함께해요. 너도 함께해요.